까지 지금 수명이 늘어나서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제일 끝에 책에 가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도 그때에도 예수님을 거부할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실래요? 히브리서 9장 9장 27절입니다. 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다? 심판. 네. 이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도 잘 아시죠? 아들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후에 부모랑 형제를 다 애굽으로 이주시킨 후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세요? 내 인생이 험하였도다. 네. 험하였도다. 네. 아주 우리말로 하면 더러웠다는 거죠. 바로왕한데 내 인생은 참 더러웠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반 그것도 유대인이 애굽의 왕 앞에 가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 당시 애굽의 왕은 세계를 지배하는 자리였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왜 그런 말씀을 올려놨을까요? 아주 막 살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내 인생은 개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 들어보셨어요? 아직도 안 들어보셨군요. 아유, 더 사셔야 되겠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정말 더러운 인생 왜 사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죽지. 태어나지 말지. 여러분 전도서로 다시 돌아가시면요. 전도서 있죠 지금. 4장 3절 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했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도 모르면서 다 성경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세상이 더럽다, 험하다 다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죽음 앞에 가서는 인생이 정말 허무하고 벌거벗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참으시겠어요 하는 얘기죠. 솔로몬. 자 내가 다 해보고 왜 타락을 원했냐면 좀 더 지혜를 강구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한 지혜가 없을까. 하나님이 주셨지만 나의 죄성 때문에 더욱더 욕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모든 재능으로 해봤지만 결국은 헛되도다. 만족이 없도다 이겁니다. 왜 만족이 없을까 이거죠.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면 얼마나 만족이 많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무엇을 해봐도 다 놓고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뭘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 장에. 내가 수고해서 다 벌어놓은 걸 누가 와서 이것을 가져갈까? 그놈이 지혜장가 우매장가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솔로몬이 너무 화가 났어요. 내일 모레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누리고 온 모든 걸 놓고 가려니까 너무나 아깝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돌아보니까 수백 명이에요. 저 중에 누가 우매자, 누가 지혜자, 누군지 알겠습니까? 아, 지금 저희가 둘, 셋만 있어도 저놈이 지혜자인가 우매자인가 모르는 판인데 수백 명을 놓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이것을 놓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사모하시기 바라세요. 죽음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죽은 후에 하나님과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솔로몬이 결론 내리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본연의 의무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겪은 인생을 왜 자기 자서전처럼 적어놓기 놓는 이유를 아세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죽는 사람은 동물과도 같으니라는 말을 합니다. 동물이 뭐 하는 거예요? 동물이 뭐하고 삽니까? 먹고 짖고 싸고 달려들려 물고. 예.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은 똑같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후안이 없습니다. 뭐 인간은 안 쌉니까? 싸죠. 인간은 안 물어요. 미운 사람은 가서 말로 묻니다. 동물처럼 혀로 와서 이륵 무는 게 아니라 혀로 물고 있잖아요. 그 혀의 권세를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칼만 안 들었지, 그냥 시퍼렇게 날이 선 이 혀가 들락날락 하기만 하면 영혼이 그냥 팍팍 죽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저주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한 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한 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살아도 부족한데 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기술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이다.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왜 추구하고 살아가세요? 아예 돈 벌 자신이 없으니까 추구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사십니까? 아니죠. 인간은 모두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뭐 하나지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이 나를 해결해 준다고 착각하고 거짓 영에 속고 사는 세대가 지금입니다. 결국 돈을 벌고 그 내가 원했던 목표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뭘 느끼세요? 이건 솔로몬에게나 물어봐야 되는 질문인데 예? 그걸 극복하고 추구해서 성공한 분 계십니까? 뭘 느끼세요? 뭐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저는 적어도 조금은 도달해 봤습니다. 정말 허무해요. 돈이 있고 부족한 게 없는데도 늘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뭔가 찾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 위에는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돈이 많다 보면요, 그 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가 바로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왠지 허무합니다.